몇 년 전에 군입대를 앞둔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대를 약 2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저는 그간 알바와 소일거리로 모은 돈 100만 원을 들고 기분 전환 겸 혼자 무작정 남쪽으로 가기로 했죠.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간 저는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을 생각하다가 문득 부산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부산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면 막연히 여름철 해운대의 백사장만을 떠올리곤 했죠. 전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표를 끊고 간단히 요기를 하며 한 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해운대행 직행열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저는 5시간이 넘게 달려서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홀로 서니 뭔가 쓸쓸하고 황량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그냥 바다나 보자 하고 해운도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럼으로 해운대행 시내버스를 타고 해수욕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사장이라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제 주관적인 시선으로 본 해운대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왔던지라 명소가 어딘지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바다를 봐도 마음이 뚫리지 않자 전 방을 잡아서 쉬기로 하고 근처의 숙박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며 방을 구하는 것도 어색한데 관광 명소인 해운대 근처는 비수기에도 숙박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결국 허름한 여인숙 비슷한 곳에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정하니까 급하게 허기가 몰려왔던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먹거리와 맥주 한 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 벽걸이 TV를 틀었습니다. 곧 입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아무것도 잃어놓은 것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전 혼자 소맥을 말아 마시며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떠나온 여행이 그렇게 처량하고 슬프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밤 11시가 막 넘어갈 쯤 TV 소리만이 울리던 방 안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옆방이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려니 하고 신경쓰질 않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오자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청송이고 뭐고 덜컥 겁이 나서 일단 방 안에 있는 불이란 모두 켜고 TV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전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질끈 감으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독 탓인지 잠시 뒤척거리다 금세 잠이 들었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눈이 확 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정도가 되어 있었죠. 술기운이 남았는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세수를 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잠들기 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 소리가 멈추지 않자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전 카운터로 전화를 걸어 치약이 떨어졌으니까 가져다 달라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카운터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치약을 들고 쭈뼛하게 서 계시더군요. 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다, 환불도 필요 없으니까 나갈 준비를 할 때까지만 제발 옆에 있어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주인이 발뺌을 하거나 잡아떼면서 절 설득하려 했을 텐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저씨는 절 그냥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전 그 길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고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전 기분 전환이고 뭐고 말 그대로 기분이 잡쳐서 곧장 해운대 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탈 수 있는 서울행역 기차표를 끊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심한 가위에 눌렸다거나 무언가를 본 건 아니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여인숙과 그때 그 소름 끼치던 정체불명의 소리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군요. 아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아주 공포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방을 나오면서부터 저를 따라오던 검은 옷차림의 그 여자는 아직도 제 침대에 앉아서 이 글을 쓰는 절 바라보고 있습니다.